각이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멋진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3일 수요일, 미국 시장이 강하게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약간의 혼란을 겪던 증시가 예전으로 귀환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상당폭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그런지 원자재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모습, 특별히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수급에, 공급에 좀 과거보다 공급이 좀 모자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수요일 2월 3일 미국시장 마감 증시각도기 TV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저희 유료 광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자마자, 네, 유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와, 놀라워. 근데 이게 요리의 마법사로 만들어주는 제품이에요. 기초가, 투자에도 기초가 중요하듯이 요리에도 베이스가 중요한데, 이게 바로 국물을 내는 거죠. 그 육수를 만들어내는, 여기에 있는 걸 하나 딱 넣으면 바로 육수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요리의 마법사로 만들어주는, 제가 먹어봤는데요, 진짜 훌륭합니다. 호텔 요리사 뺨치는 육수 맛을 낼 수 있죠. 이걸 넣고 소금 간만 해서 뭐 다른 거 넣어서 먹으면, 당신 요리 솜씨가 대단한데?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로 이 제품을 살 수 있는 링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이 링크로 사셔야, 네, 증시각도기의 위력을 이 판매자가 보시게 됩니다. 딴 데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네, 바로 순간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여러분 많이 한번 이용해 주시죠. 저희 증시각도기 채널이 이런 그 사업하시는 분한테도 도움이 되는지도 좀, 저도 좀 궁금하네요. 네. 예. 미국 시장 정리해 드리면, 미국 시장 오늘은 뭐 그렇게 특별한 건이 별로 없어요. 뭐 어제하고 비슷한 상황들이고, 조금 안타까운 것은 가격이 급등했던 것, 그리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것은 제가 극점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급점에 나타난 현상. 역시나 그런 극점 현상이 나타나면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좀 안타까운 점이고요. 근데 그 예외 없이 항상 그랬던 현상이라서 또 그런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뭐 그 역시나 또 랠리를 했고, 지금 오히려 지금 시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시간의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상당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 알파벳이 장 마감 후에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장 마감 후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이것도 한 2%대의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의 강세가 여전한 가운데 나스닥이 1.56%가 오른 13,611을 기록했고, 다우는 1.57% 오른 36,87, S&P는 1.39%가 오른 3,826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RBC 캐피털에서는 DRAM 가격 상승 전망이 견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최근에 이 생산량 추이를 감안했을 때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도 같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보고서 하나가 올해 유가의 공급보다는 수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즉, 공급이 좀 부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무려 2.8%나 오르면서 55달러, 드디어 55달러에 이르는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그렇게 강세를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구리값은 0.89% 떨어졌고, 금값은 1.35% 떨어졌습니다. 은값은 폭락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드리고 싶은 말은, 가격이 급등나간 데는 이거는 약간 머니게임이잖아요. 머니크래프트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나 컴퓨터 게임은 지면 다시 하면 되는데, 이 머니게임은 지면 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통장이 털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 독일마을 분들은 제 생각에는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이런 것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심리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을 때 박수 쳐주라는 얘기를 왜 그냥 드린 게 아니고요,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심리적인 강인함이다. 투자에 있어서는. 이런 투자의 그 심리의 강인함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는 것은 남들이 잘 되는 거 그냥 박수 쳐주고 막 가격이 급등나가는 거 쳐다보지 말고 내 길만 가는 거예요. 내 길만. 내 능력이 연간 5% 수익 나는 거면 그렇게 가면 되고 계속 길르면 이게 10%도 되고 나중에 15%도 되고 뭐 30%도 되고 50%도 되고 100%도 되는 거예요. 그냥 실력이에요. 실력을 키우시면 되지. 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뻥뻥 터졌다라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나는 이미 패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빅테크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준 가운데 애플이 0.63% 올랐고 아마존은 1.11인데 장외에서 더 많이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6% 하락, 그리고 페이스북은 1.94% 상승, 인텔 2.31% 상승, 퀄컴 1.98, 마이크론테크놀 1.48, AMD 1.37, 엔비디아 2.42 등 칩 주식들,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강했고 테슬라는 3.93% 또다시 상승을 하면서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는 1.69, 웰스파고 2.53, 버크셔 1.27 상승했고 델타항공 2.5%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엔트그룹이 알리바바가 엔트파이낸셜 상장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는 3.85%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의 약 80%가 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로버트 카틀란 델란스 연은 총재가 테이퍼링 논의는 현재 너무 이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결국 이거예요. 결국 연준은 이번에 얘기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을 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행동할지 저도 궁금해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2023년 이후에 나오면 그때 금리 올린다면 뭐 그러려냐고 시장이 받아들일 텐데, 만약에 2021년 올해 연말에 그런 거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냥 갈까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믿지 말자.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지금 5년짜리 브레이크이븐 레이트는 2.253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근데 이제 뭐랬죠? 요런 이렇게 팝콘 터지듯이 금리 올라가는 것,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 껌껌이 터지는 건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고 뭘 신경 써? 기조적으로 이거는, 보니까 이거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이 되는 그거. 그게 나타나야 우리는 행동할 것이다 라는 거야. 첫 번째는 테이퍼링이고, 대신에 테이퍼링 하기 전에 언급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돈이 많이 풀렸고, 레버리지, 이번에도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 깜짝 놀란 거야, 시장이. 사실은 지나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었지만, 왜 깜짝 놀랬고, 제가,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 했던 부분은 뭐냐면, 레버리지 차입이 너무 많아. 레버리지 차입이 많기 때문에, 그건 이건 뒤집어서, 금리 쪽으로 오면 무슨 얘기다? 네. 테이퍼링이 이루어지면 이 많은 레버리지 차입이 자산시장의 가격 타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이번에 느끼게 되는 점이 뭐냐면 너무 연준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연준 총재들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은 뭐 그렇게 자산시장에 영향 있지 않다라는 얘기. 이렇게 가격이 급등 나가고 이런 일부 개별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물어볼 정도로 연준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각하고, 금융시장에서도 이게 진짜 약간 마약 중독처럼 연준의 금리 핸들링 컨트롤에 너무 중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저금리에 너무 중독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주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 이것들은 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맞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항상 실수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전망이라고 그랬어요. 장기적인 전망은 오늘 내일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금 현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면 잘못된 적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투자자들이 항상 그 타이밍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요. 이건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알 때, 그 생각하던 그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라고 딱 잡으면 되는 거고요. 열어두되 현실적으로는 뭐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예, 유동성 증가가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든이 공화당 상원들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6천억 달러 말도 안 된다. 이건 너무 적고 그냥 1조 9천억 달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뭐 대체적으로 뭐 그냥 생산적인 대화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오늘 또 시장이 파고들면서 시장 그 상승에 일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각도의 TV는 어제하고 뭐 내용이 너무 똑같아서 어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제 아침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연준과 현재 상황에 대한 그 지형도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다면 어제 아침장 증시각도의 TV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어제자 오늘 한국 시장도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반영을 했죠. 그럼에도 뭐 또다시 한국 시장도 이런 그 증시 자금 동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은 볼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는 올라오면 현금성 자산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현금 자체를 조금씩 계속해서 늘려가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저희 증시각도의 TV가 여러분의 좋은 안내자와 가이드 벗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 감사하고요. 예, 고정 댓글에 요리의 왕이 되는 육수의 왕 순간이 저희 증시각도의 TV 처음으로 유료 광고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이걸 누르면 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설날 전까지, 이거 설날에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설날 전까지 증시각도의 TV 런칭 기념으로 10% 할인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거기서 그걸 클릭해서 사시면 러닝 개런티를 했어. 하나도 안 팔리면 꽝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정말 맛있고 요리 잘하시는 분이 정말 맛있다고 얘기해 주셔서 그거 맛은 믿을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후에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희 채널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중국 시장은 재미삼아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도 오늘 마감 후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